검찰이 유병헌 씨가 이미 순천을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 순천을 포위하고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또다시 포위망이 뚫린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성환 기자.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은 유병헌이 이미 순천을 벗어나서 해남 목포 쪽으로 간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동안 검찰은 유병헌이 순천에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우수한 검찰 인력 10여 명을 투입을 했고 동원 가능한 모든 경찰 병력을 동원을 해서 순천 일대를 말 그대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포위망은 뚫렸고 유 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검찰의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검찰은 유병헌이 순천을 이미 벗어나 목포 해남 쪽으로 간 정황을 확인했다. 정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병헌이 무슨 차량을 타고 이동을 했는지, 언제 도주했는지, 도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아니라면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CCTV는 있는 것인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건데요. 먼저 수사 기밀 상황이어서 밝히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예 이 같은 증거가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검찰은 순천 별장이나 인근 CCTV에서 유 씨의 지문이나 얼굴이 찍힌 화면 등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초 유병헌 씨가 아예 순천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에서 유병헌 씨가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 검거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유 씨의 턱 밑까지 따라잡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유병헌 씨 키가 170cm가 채 되지 않는데 과연 턱 근처까지는 가기는 한 것인지 수사력, 정보력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뉴스와이 성소환입니다. 네, 이처럼 유병헌 씨는 검찰의 포위망을 또 뚫었는데요. 네, 유병헌 추적 수사를 둘러싼 3대 의문점을 윤석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25일 검찰이 급습한 순천의 비밀 별장. 유병헌 씨와 함께 있던 30대 여신도 신모 씨를 체포했지만 유병헌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검찰은 이 별장에서 지문과 체액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지만 유 씨의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서 압수한 폐쇄회로 TV에도 유 전 회장의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부터 유 씨가 이 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병헌 씨가 여전히 순천 인근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전주를 거쳐 금수원에 은신한 것으로 알려져 유 씨도 포위망을 이미 벗어났을 가능성이 더 큰 상태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원파 신도들의 조직적 비호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흔적을 지울 수는 없다며 은신처한 곳에서 유 씨가 처음부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원파의 총본산 금수원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유병헌을 보호하기 위해 도주 초기부터 교란 작전을 써온 유 씨의 측근들. 최근 주목받은 망명설도 유 전 회장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려 검찰의 관심을 돌린 사이 밀항 등을 선택할 것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유 씨를 쫓은 지 2주가 넘도록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면서 유 씨가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것이란 추측도 낳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유병헌 씨의 도피 과정에는 여신도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순천 별장에 함께 있었던 30대 여신도를 비롯해 도피 총괄 기획자인 김엄마에 이어 신엄마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해외 도피 중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도 유병헌의 여인으로 분류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순천의 별장에서 달아난 유병헌 씨. 다급한 나머지 자신과 함께 도피하며 수발을 든 여비서 신모 씨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인 신 씨는 별장에 들이닥친 검찰에 끝까지 저항하며 유 전 회장이 도망칠 시간을 최대한 벌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지금은 또 다른 30대 여성 박모 씨와 함께 도망 다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의 여인들은 금수원에서도 다른 신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유 씨에게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명 김엄마라고 불리는 50대 여신도가 구원파 강경 집단을 주도하며 은신처 마련과 보좌 인력 제공 등 도피 작전을 진두 지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직 대기업 임원 부인인 신엄마라는 여신도가 등장해 유 씨를 돕는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님을 짐작하게 합니다. 해외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체류하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수사 초반부터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될 만큼 가까운 사이로 자신이 수배된 와중에도 유병헌 구명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병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여인들. 연령대와 출신 배경은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유병헌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Y 김동현입니다.